6조 단경 예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지통 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인데 처음에 능가경을 1000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6조를 찾아가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6조가 말씀하셨다. 삼신이란 청정법신은 거대의 본성이고 원만보신은 거대의 지혜이며 천백억화신은 거대의 행위이다.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고 일컫는다. 만약 삼신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내 개송을 들으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는데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들을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노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깨달음을 말하리라. 여기까지 다시 보죠. 또 지통 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인데 처음에 능가경을 1000번 넘게 읽었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6조를 찾아가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근데 뭐 삼신이나 사지나 이건 그냥 이름이고 말입니다. 이름이나 말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만든 거니까 만들 수 없는 게딱 하나 있거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것만 깨달으면 돼. 우리가 만들고 고치고 하는 건다 그건 조작품이니까 그거는 뭐알 필요가 없어요. 만들 수 없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거거든. 요것만 깨달으면 이거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거는 요지부동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완전히 딱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름을 자성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막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름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붙인 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진실.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요거거든. 만들 수 없고, 취하고 버릴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통하면 돼, 여기만. 이건 뭐 그런 문제 이상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 이거냐 저거냐 하고 이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전부 그 망상이거든. 뭐 삼신이 어떻고 사제가 어떻고 이거는 전부 방편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방편은 그냥 가짜 이름이에요. 진실은 요거 안 하고.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이름을 이제 방편이란 그런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하여튼 요거 분명해지면은 이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게다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항상. 그냥 이것뿐이거든. 이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거는 뭐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성, 본성,
뭐 불성, 진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만 딱 통하면 돼요. 이것뿐이고 뭐 다른 거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삼신을 뭐 법신, 청정법신, 원만보신, 뭐 천백억 화신 뭐 이런 이름으로 방편입니다. 이거 이런 거알 필요 없어요. 깨끗한 법신불 뭐 그런 게 깨끗한 법신불이나 원만한 보신불이나 천백억으로 나타나는 화신불이나 하는 거는 이것을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 따라서 이름을 그래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일러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건 원래 이제 이름이 없는 건데, 없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언제나 있습니다. 이제 요것이 뭐 이제 여기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걸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일러서 청정법신부울이래. 깨끗하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뭐 원만 보신 것도 뭐 온갖 게 여기에 다 원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두루두루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니까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이라는 것은 천백억이라는 것은 그건 뭐천 곱하기 백억 곱하기 억이란 뜻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것이 전부 이 하나의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화신이라는 것은 이게 베네스 나타난다 이런 뜻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일이 다만 이 하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름은 다 뜻이 있는 건데 뜻이 있는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알면 이제 그게 문자 공부가 돼 버리고 실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거알 필요 없고 여기서 법신을 말하고 보신을 말하고 화신을 말하는 거거든. 요거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여기서 뭐 청정법신이 어떻고, 뭐 원만보신이 어떻고, 뭐 청백억 화신이 어떻고, 여기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를 여기서 만들고, 모든 중생을 여기서 만들지만은, 이거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처도 되지 말고 중생도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선사들이. 왜? 부처 중생은 여기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거는 대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 이게. 부처도 되지 말고 중생도 되지 마라는 것은 이제 요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요거 하나를. 요것만 딱 분명하면 뭐 아무 일이 없어요. 부처도 될 수가 있고 중생 될 수도 보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선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부처 옷을 입으면 부처인 줄 알고 보살 옷을 입으면 보살인 줄 알고 중생 옷을 입으면 중생인 줄 알지만 모든 옷을 딱 벗어버리면 이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거는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하면 이게 옷이 돼 버려요. 무엇이다 하면 그거는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는 옷이지 이옷 입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옷 입는 사람은 투명 인간이야.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투명 인간도 살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고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게 근본인 거고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일 하나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알면 안 됩니다. 알면 옷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다 하면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 모양을 갖춘 건다 옷입니다.
옷을 입는 사람은 투명인간이라서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막 깨닫는다, 통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딱 통해서 이걸 깨달아서 이게 딱 확실해지면은 모든 게 다 이거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일이 다 요 하나 일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거는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고 법신이 따로 있고 뭐 또 네 가지 지혜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편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방편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에 통하면은 뭐 방편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6조는 이걸 이제 이렇게 법신은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다. 이제 이걸 가르쳐요. 본성, 뭐 아무 모양이 없는 본성. 그다음에 요번만 보시는 그대의 지혜다. 지혜라는 것은 온갖 삼라만상을 보니까 다 이 반야의 지혜, 이 법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이야. 이 본성에서 벗어난 게 없더라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원만이라. 원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이다. 천백억이라는 것은 무한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천백억이라. 뭐 아성지, 그 아성지라는 말도 쓰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 이 말인데. 이게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모든 게 다만, 이거 하나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그대의 행위다, 이 말이니까. 행위라는 것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걸 다 이게 행위죠. 이게 생각하는 것도 행위고 느끼는 것도 행위고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행위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행위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뭐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나든지 간에 전부 이거 아닌 게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천백억 화신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건 뜻이에요. 이제 뜻으로 말을 한 것이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말을 해버리면은 법이 실제 진실한 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림이 나타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럴듯하거든. 청정법신은 그대가 타고난 본성이고 그 본성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걸 지혜라고 하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타나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부 이것이 이렇게 좋아다 그런 뜻에서 이걸 천백억 화신이라 그런다 그럴듯하지만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진실은 그런 모습, 그런 이런 이름이나 뜻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걸 떠나서 따로 진실이 있는 건 아니죠. 따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진실이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행동하고 하는 걸 떠나서 따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보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하는 그런 분별 속에서 마음을 찾으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망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아무것도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요 한 개 일이 언제나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름을 문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이제 일종의 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 소설 쓰는 거죠. 소설. 소설하고 현실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삼신을 얘기하지만 전부 이 마음 하나를 뭐 여러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만약 삼신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봐. 삼신의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신은 진실이 아니고 방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요 하나의 진실이 자성이거든. 이거 하나뿐입니다. 자성은 이거 위에는 모든 것에 자성이 없습니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걸 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역시 이제 머릿속에 이게 자성이다라고 분별할 그런 물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이름도 역시 방편의 이름일 뿐인 겁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 이 마음 딸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것 위에 항상 이렇게 밝게 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비유로 물 위의 달이라고 했거든. 달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비유적인 말이죠. 비유적인 말. 달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다. 물 위에 이제 달 밤에 물 위에 보면 달이 떠 있거든. 근데 거기에 달이 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건질라 그러면은 안 건지죠.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삼라만상 위에 마음이 딱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온 세상 삼라만상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없지만은 마음을 물속의 달을 건지듯이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건지내려 그러면은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착각을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은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물리의 달이라는 방편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자기 마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보는 거라. 그게 중생입니다.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 마음이 있고 밖에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 삼성의 자성이 삼신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 삼신은 방편의 헛된 이름이지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지혜다. 사지의 깨달음이다. 이게 바로 지혜다 이런 말이죠. 뭐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육조 선사가 그렇게 해석한 거고 어쨌든 이거 뭐 육조를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언제나 요거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서 다 분별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어제 뭐 했고 뭐 내일 뭘 할 거고 이래. 그러나 이거는 여기 이거 자체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 이런 말 다 고참 말들인데 어쨌든 요거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드러나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 다 부처다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항상 있는
언제나 이렇게 있는 거죠. 언제나 있는 거는.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바로 망상입니다. 그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거 망상이죠. 그게 생각이 아니고 실제라.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생한 것이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할 수도 없고 뭐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게 딱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여기만 한번 개합되면 돼. 아무도 안 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전부 경계입니다. 유일하게 경계, 실상무상이라고 그러잖아. 경계는 모습을 경계라고 그런 겁니다. 유일하게 진실한 이 진실, 이 실상은 무상, 모양이 없는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위에는 다 뭐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아무 뭐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아닌데 이게 분명하단 말이야.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다 하면은 그건 벌써 분별 속의 일입니다. 우리가 뭐 세속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하잖아. 이거 뭐냐? 뭐다? 그게 분별이거든. 이게. 이거는 뭐가 아닙니다. 뭐라고 분별해버리면 이게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진실은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면서 이렇게 항상 분명하고 뭐 이거 바로 이거니까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죠. 이게 말할 필요 없이 뭐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본래 면목이라고 근본적인 본래 모습이에요. 오직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가 그래서 실상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상무상. 그 영산의 상에서 그 가섭에게 석가모니가 그 법을 전하면서 한 말이 있잖아. 실상무상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 이 실상이에요. 실상은 무상이에요.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이길 하나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기만 딱 통하면 돼요. 나머지는 모양이 있는 거는 다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뭐 무의미한 겁니다. 예. 모양은 없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요거거든. 요 하나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겁니다.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네. 뭐 하여튼 삼신이든 사지든 다 자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서 사지를 이루네.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보고 듣는 인연에서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이게 이렇게 항상 얘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세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걸 경계라고 그러고 세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를 떠나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법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간이 바로 출세간입니다. 깨닫고 보면 세간이 출세간이지 따로 출세관 없습니다. 세간이 출세관이고 망상이 실상이지 따로 실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망상을 실상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거는 망상 중에서 더 심한 망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망상이 실상이고 세간이 출세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자기에게 개합을 해보면은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대로 사는데 근데 그거 막 아무것도 없거든 항상.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변하죠.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딱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거 하나뿐.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못 믿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진실한 게 아닙니다. 생각, 감정, 느낌, 기분, 보고 듣는 거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믿습니다. 육체도 뭐 늘 변하고. 근데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안 변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언제나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다고 하지. 예. 이게 확보가 되고, 이게 분명,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명확해져야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안 변하는 거 이게 하나가 항상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 안 변하는 이 세계가 바로 안 변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말이에요.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런 인연을 다 벗어나서 부처의 집 위에 오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대를 위해서 말하노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을 벗어나라. 잘 듣고 믿어서 듣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딱 이렇게 들어맞아야 돼. 여기에 들어맞아서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서 이게 이제 진실하게 돼야. 이제 어리석다라는 거는 그 변해가는 그걸 따라서 갇히고 막 흘러가 버리는 그게 어리석음인 거거든. 좋으면은 좋은 걸 따라서 막 따라가 버리고, 싫으면 싫은 걸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기쁨은 기쁨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슬픔은 슬픔 따라 흘러가 버리고, 그게 중생이거든. 예. 근데 여기 딱 개합을 해서 이게 딱 분명해지면은 좋은데 좋은 게 없습니다. 싫은데 싫은 게 없어요. 기쁜데 기쁜 게 없습니다. 희한하게 되는 거지. 뭐 한마디로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돼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온갖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항상. 이게 바로 보고 듣는 인연 속에서 보고 듣는 인연을 벗어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개합을 해봐야 이제 이런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깨달음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막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이 말은 이제 여기에 이걸 체험을 해서 이 속에 톡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개합을 해서 이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면은 언제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게 구경이라고 합니다. 구경. 구경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이게 구경법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 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상은 왜냐하면 요거 이외에는 전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진실인 겁니다. 이거 위에는 전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해서 뭐 얻을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안 된다고 이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원래부터 항상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구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배울 게 없고, 치달려 구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종일토록 깨달은 말, 이제 뭐, 맞아, 맞아. 항상 모든 게 깨달음의 세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이외에는 다, 우리 마음속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에요. 이 마음이란 게 마술사와 같아. 온갖 경계를 다 만들어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알수 없는 온갖 그런 경계를 다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경계. 요거 외에는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성이다, 뭐 자성이다, 무슨 뭐 청정법신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막할수 있거든. 뭐 이런 뭐 사람들이 뭐 온갖 경험을 얘기 다 합니다.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한다, 저런 경험도 한다. 다 지나가는 경험입니다. 다 지나가는 경계들이고 확실히 요것이 확보가 돼야 돼. 요 자리가 요게 딱 확보가 돼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막 항상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이건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댈수 없는 거. 달라지고 바뀌어가는 걸 그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이랬고, 항상 이런 거고, 손댈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부터 이랬고, 항상 이런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분명히 저야 됩니다.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곧 사지에 밝을 텐데 어찌 다시 묻느냐? 만약 삼신을 떠나서 따로 사지를 말한다면, 사지는 네 가지 지혜란 뜻입니다. 이를 일러 사지는 있지만 삼신은 없다고 한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있는 것이 도리어 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또다시 계송을 말씀하셨다. 대원 경지는 본성이 청정함이요, 평등 성지는 마음에 병이 없음이요, 묘관찰지는 견해가 유위가 아님이요,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전오식,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을 쓸뿐 참된 자성은 없다.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식이 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르리라. 이 사지라는 게 나오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하는 요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능가경이 유식계통 경쟁이 되어놓으니까 삼신사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곧 사지에 밝을 텐데, 왜? 삼신이든 사지든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삼신을 깨달았다면 사지도 당연히 그게 깨달았어야 되지. 왜? 요거 하나를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유식을 수행하는 사람하고 우리 선하는 사람의 공부의 효용성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을 하는 사람은 단번에 깨달아서 즉각 마지막 자리에 딱 안착을 해서 더 이상 고마 할게 없으면 여기서 모든 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식 수행을 만약에 뭐한 사람이라면 삼신도 하나씩 깨달아야 되고 사지도 또 닦아서 또 하나씩 깨달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의미를 알아가는 거죠. 의미를 알아가는 거는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근본은 마음이니까. 우리가 불법이라는 할때그 법이라는 마음법입니다. 마음법.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불법은 이제 부처님 법인데, 깨달음의 법인데, 깨달음의 법이라는 거는 마음이 깨닫지 못해요. 뭐, 다른 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 할때 법이 마음이기 때문에 불이 법이고 법이 불이다. 그러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기만 통하고, 하여튼 요것만 분명해지면 돼. 여기만 한번 통해버리면 이제 뭐 불법이라는 거는 뭐 불교 교리이고 뭐 안에 다 이거 하나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보면은 뭐. 아,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저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뭐 거기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요거에만 여기만 통해서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되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뭐 보면은 뭐 다양한 그 깨달음에 관한 말들이 있죠. 삼신사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는 뭐 육바라밀이니 뭐 37조도품이라서 37가지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요거 하나를 37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 각자의 자기 마음이고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라. 뭐, 37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은 37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심이에요, 일심. 불이법이라고. 둘도 없고 그냥 하나뿐인 겁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만 깨달으면, 이것만 하면 분명해집니다, 이것만. 여기만 통하면 다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통한 뒤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한번 통하는 거는 즉시 바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되면 숨겨져 있는 거, 그 숨겨져 있는 게 같으면 또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상 이게 드러나 있어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질이 자기 본성인데, 자기 본성이 숨어 있으면, 자기 본질이 숨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활동하고 있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 뜻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몰라요. 뭐, 법문 듣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밥 먹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똥 누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예. 항상 이게 딱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이게 항상 이렇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딴거할게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법 앞에서는 뭐가 발동이 안 되냐? 우리 이 분별 망상심이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할수 있으면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이 분별 망상심이 발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서는 분별 망상심이 고마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절로 분별심이 쉬어질 수밖에 없어요. 쓸모가 없으면 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는 법 앞에서는 분별망상심이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그게 설법을 듣다 보면 저절로 공부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분별망상심을 쉬고 자면 안 쉬어집니다. 쉬고 자는 그게 분별망상심을 더 부채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설법 듣고 계속 법을 가르쳐드리거든. 가르쳐드리는 법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분별망상심이 쉬어져 버려요. 그게 안 쉬어지고 계속 이 망상심을 가지고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자기가 알렸고 하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안 죽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법을 안다 이런 착각을 하면은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그 자기를 알려고 하는 고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법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본래 다 드러나 있어요.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법이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앞이 딱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앞에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자꾸 뭘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거든, 이거라고, 이거.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거라고, 이거, 이거. 근데 자꾸, 뭐지? 그게 이제 자꾸 티 나오니까, 그 놈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죽으니까 못 깨닫는 거라. 그게 그만, 아, 이게 뭐지?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는 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 정도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는 거는 다 망상이다 하는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 마음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서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밝게 드러나 있는 걸 못 보게 하는 거는 자꾸 뭘 알려고 하는 이거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먼저 봐버리거든 우리가. 드러나 있는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 법이 아무리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도 자기가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이 그림에 그만 그거에 눈이 딱 가려버리니까 밝은 법을 갖다가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 수가 없는 곳에서 깨닫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기서 깨닫는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나름으로 막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경계를 맛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막 오염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죠. 열심히 수행해서 어떻게 성취하는 경계는 유의법입니다. 그다 망상입니다, 망상. 그런 걸 맛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하고는 그런 거는 소성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선에서는 소성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다가 다시 미혹해진다 그러는 겁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작을 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았다가 다시 미혹해지는 겁니다. 그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거든. 만약 삼신을 떠나서 따로 사지를 말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사지가 있는 것이 도리어 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삼신이라든 사지라든 뭐 그냥 이거 하나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 다만 요거 하나다. 이거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겁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렇게 드러나 있어. 항상 있는 일이요. 알 수는 없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알 수는 없어. 절대로. 알려고 하면은 못 깨닫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드러나 있어. 항상. 자기의 본성, 자기 마음은 늘 드러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시체지, 시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다 있어, 항상.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걸 안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아니다 이거야. 자기 본성이 아니에요. 등불을 얘기하잖아. 등불이 스스로를 비춥니까? 안 비춥니다. 절대로 못 비춰요. 딴 거 비춰지.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자기를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만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은 비춰보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 등불을 탁 켜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분별이 되고 알 수가 있어. 등불 때문에. 그런데 등불 스스로를 비추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이제 등불은 늘 밝게 켜져 있으니까 스스로 깨달음은 있을 수가 있죠.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뭐 아주 단순한 거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일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이거니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겁니다.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이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대원경지는 본성이 청정함이요,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요. 대원경지는 말 그대로 대원경, 크고 원만한 거울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추는 것과 같은 지혜다 이 말이죠. 그 이제 그 대원경, 그래서 대원경, 원경이란 거울경자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청정하다 이 말은 깨끗한 거울 속에 모든 게 나타나듯이 모든 게 비추게 되는 게 아무튼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평등성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본성은 다 평등하다 이 말이거든.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톡 깨달아서 이거 만법이 전부 이 법 하나로서는 평등합니다.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이런 것에선 다 다르지만은.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은 이 본성은 분별을 벗어난 거거든요. 이건 분별을 벗어난 불이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 본성에서는 평등해. 그래서 평등성지라고 그러는 것이. 온갖 세계 모든 것이 이 성에서는 평등하다. 본성에서는. 그다음에 묘관찰지는 견해. 그러니까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병이 있으면 뭡니까? 분별만 하는 게 마음의 병입니다. 분별을 벗어나서 불이법의 안목을 갖추는 게 이제 마음의 병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게 견성인 것이고 그게 바로 평등성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은 중생이 분별만 하는 게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는 중생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그러잖아. 중생은 환자고 중생은 마음의 병. 이 분별만 하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실상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분별만 하는 그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하면은 분별 아닌 분별할 수 없는 이 불의의 실상 평등한 불의가 바로 평등 아닙니까?
이것저것이 따로 없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이 본성을 이제 본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평등성지라 하여튼 이름을 뜻을 그려 붙인 거예요. 묘관찰지는 견해가 유의가 아니며, 묘관찰지란 것은 역시 이제 평등성지하고도 관련되는 말인데, 우리가 뭘 관찰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분별하면서 보고, 분별하면서 볼 때는 항상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것저것 시비하고 따지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개입이 돼요. 이게 좋아하고 싫어, 뭘 우리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주관이 개입을 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 뭐 그거는 뭐 우리 세 속에서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뭘 볼 때는 절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항상 자기 주관을 개입시킨다. 그게 중생심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에 이제 이렇게 통하면은 안팎이 없다 이 말이야. 주관 객관의 관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을 안 해요. 이게 묘관찰지입니다. 왜곡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견해가 유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의란 것은 내 주관이 개입을 해서 만들어낸 게 그 유의거든. 그래서 묘관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초연한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이란 게 없어. 뭐 다 평등한 세상 일처럼 이래 보인다고. 옛날에는 내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어가지고 내 일에 집착하고 남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이제 이랬다면은, 우리가 진실로 여기에 개업을 했다면은 내 일이란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 첫째. 나라는 게 없는데 뭐 내 일이 어디 있고 내가 뭐 집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평등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묘관찰입니다.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견해가 유비가 아니다. 유비라는 것은 내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소작지는 둥근 겨울과 같다. 성소작이란 건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은 이룰 성이고 소작하는 일이니까 하는 일마다 다 이룬다 이런 말이죠. 작은 뭘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된다, 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작이란 것은 뭘 한다 또는 뭐가 되다, 위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위, 그 한자에 할위자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뭘 한다거나 뭐가 된다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작지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다 하는 일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을 이루는데 그 집착을 하고 번뇌가 되어서 이루는 게 아니고 늘 그 무의로, 무의법으로 아무런 그 집착 없이 이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둥글 거울과 같다. 둥글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는 지가 비추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추죠, 그냥. 그래서 이 성소작지가 왜 거울과 같다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식에서는 이걸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거든, 이게. 이게 선이단 말이야, 이게. 아주 간단한,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걸 이제 머리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법을 알면은 뭐 이게 간단한 얘기거든. 다 이 법을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성소작지는 둥글 거울과 같다. 뭐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이 모든 걸 집착함이 없이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전오식은 아니빗을 신까지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거 다섯 가지. 육식은 의식입니다. 생각하는 거, 인식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 7식은 나다 하는 겁니다. 자아의식입니다. 자아, 아상이죠. 자아의식, 이게 7식이고. 8식은 7식까지가 그, 이렇게 나오는 근본 바탕이 되는 뜻이니까 8식은 뭐 그냥 하나의 그런 뜻이죠. 그 1, 2, 3, 4, 5, 6, 7까지가 나오는 어떤 바탕.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8식은. 이런 게 이제 그 유식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일 뿐 참된 자성은 없다. 그렇죠? 이건 전부 방편으로 이름을 그냥 이름과 그 뜻을 가지고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방편의 말이지. 진실함은 다만 요거 하나인데 이거는 허공과 같아. 무엇이 아닙니다. 이게. 허공과 같이 뭐가 아니고 변함없는 요놈 하나가 진실함이요. 이거 하나뿐이나 이거 하나뿐.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이름 있을 뿐입니다. 그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정은 집착이죠. 우리가 정을 둔다 이 말은 뭡니까? 그걸 좋아한다 또는 싫어한다 이런 뜻이잖아. 세속에서 쓰는 말이 그렇잖아. 뭐 정을 주니 안 주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 돌고 도는 이 5식, 6식, 7식, 8식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무슨하게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온갖 경험들이 일어나더라도 6식, 7식, 8식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는, 나가정이라는 것은 이 나가라는 것은 용입니다. 용. 용의 선정이란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히 깨달음에 머무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은 인도 말입니다. 뜻은 용이라는 뜻이에요. 용. 그래서 나가정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을 용에 비유를 하죠. 용이고 인도에서는 뭐 코브라처럼 큰 뱀 뭐 이런 하여튼 그 용이나 코끼리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죠. 용상. 그래서 용상이란 말을 씁니다. 이 나가정이라는 것은 마침 부처님의 선정이니까 깨달음의 자리, 이 자리를 가요. 이 자리. 영원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정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을 주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중생들의 습관인데 거기에 정을 안 두려면은 법에 한번 통해 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 한번 통해 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이 건강한 복원 같은 요놈을 손에 딱 넣어야 돼. 이게 깨달음이거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나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한번 통해가지고 이런 이 자리를 자기 손아귀에 지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복음이라고 하죠. 왜? 뭐든지 온갖 망상을 다 잘라버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번 확보가 돼야 돼. 이게 확보가 돼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거 가지고 다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이 힘으로 이걸 얻는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예.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바로 지금 이거예요.